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 SPC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지부진한 SPC 구성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맡을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구시. 하지만 SPC를 주도할 수 있는 LH가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않은 데다 주요 민간 건설사들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민간 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초과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대구시가 보전해주고 대구시의 각종 사업에 SPC 참여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로 참여 기업의 손실 가능성을 없애고 시장의 신뢰도 얻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하고 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어차피 끌어들여서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예예. 예. 예, 하여튼 이 부분 협의를 잘 하셔서 LH를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다만 대구시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 공항과 비교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와 관계된 공항인데 2조 6천 민간 공항에만 지원한다는 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이번 조례가 신공항 사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